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 교수 박용규입니다. 제세례파의 급진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한 갈래는 레디컬 레포메이션이라고 일컫는 급진 종교개혁입니다. 사실 루터 주빙글리 켈빈 영국과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은 급진 종교 개혁과 대별해서 고전적인 개혁 그리고 행정적 혹은 관료적 개혁으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들의 개혁이 국가나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종교 개혁과는 달리 제세례파에 의해 주도된 종교 개혁은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분리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은 쭈빙글리였습니다. 처음 제세례파는 이 이름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제세례파를 뜻하는 아나베티스트는 다시 세례를 받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죠. 이들은 성경적인 개혁을 추구했고, 이들의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당히 일치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만인 제사장 원리,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인의 영적 회심과 중생을 이들은 철저하게 견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성경의 권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개혁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루터와 츠빙글리의 가르침을 수용하면서도 국가관과 세례관에 있어서는 제세례파의 독특한 가르침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했고 신자의 세례만 성인들의 세례라고 하는 이 빌리버스 뱁티즘만 인정하고 국가교회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유아들이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국가교회 일원이 되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세례를 받은 자들로 구성된 자신들만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교회관, 국가관, 세례관은 자연히 전통적인 입장과 달랐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세례파는 국가 로마 캐토릭 종교개혁의 주류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급진 종교개혁자들은 영국의 분리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들이 신대륙의 침례교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